2005년 3. 위태로워 보이는 한 소녀.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이렇게 죽으면 내 누명이 벗겨질까요? 꿈 많았던 평범한 여고생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자신의 생명을 버린 한 소녀의 이야기.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2005년 서울의 한 여자 고등학교. 너네 오늘 수업 끝나고 뭐해? 미팅 안 할래? 미팅? 갑자기 웬 미팅? 나야 완전 좋지. 누군데? 어디랑 가는 건데? 왜? 전에 내가 얘기했었잖아. 내가 좋아했던 민천 오빠랑 그 친구들. 어때, 한유리? 아, 너도 괜찮지? 글쎄, 난 좀 그런데. 유리야. 좀 그렇긴 하다. 이따 우리 집 빌렸다 가자. 내가 이쁘게 해줄게. 에이, 무슨. 그럼 이따 가는 거다. 가자. 꾸준히 단짝 친구로 지내온 유리와 명. 거봐, 안경 벗으니까 훨씬 이쁘네. 거란 봐봐, 훨씬 이쁘잖아. 평소 잘 꾸미지 않는 유리는 명희의 도움을 받아 미팅 준비를 하는데. 민천 오빠다. 유리야, 잠시만. 여보세요? 응, 오빠. 아유, 참 좋을 텐데. 방 안을 둘러보던 유리. 그리고 정록 씨, 저런 따님 있어야죠. 이봐요. 예쁘다. 마음에 드는 가방을 발견한 유리는 살며시 자신의 손에 들어봅니다. 저런 거 오해 많이 맞아. 아, 그 가방 이쁘지? 우리 아빠가 출장 갔다가 사오신 거야. 아, 그래? 정말 예쁘네. 어? 시간 없다. 우리 빨리빨리 준비하자. 그래. 야, 미팅 나가니까 이제 예쁘게 나가야 되니까. 넉넉지 않은 가장님 편의 유리에게는 그저 부럽기만 한 예쁜 옷. 그런 텐데. 유리에게 명희는 기꺼이 자신의 옷을 빌려줍니다. 좋은 친구네요. 드디어 설레이는 만남이 시작. 야, 뽀뽀하다. 이쪽은 내 친구 유리랑 민선이야. 이쪽은 김민찬 오빠. 반가워. 오. 이쪽은 내 친구들. 반가워. 자, 그럼 서로 인사드려. F4인데요. 눈꽤 뭐야? 김시정 아니에요? 김시정이 한유리라고 했지. 김신영 씨 아니에요? 너 그거 되게 잘 어울린다. 아, 이거요? 이거 내 옷이야. 어머. 이거 평소에 스타일이 좀 그래서 내가 빌려줬어. 이게 뭔가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래? 야, 내 이거. 근데 어째 너보다 유리가 더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아이고. 이건 또 이 오빠 이러면 안 돼. 유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민 오빠. 엎친 데 덮치는데요. 야, 이거. 한유리? 이름까지 이쁜데? 이건 뭔가요? 근데 어떻게 남자친구가 없지? 김신영 씨. 게다가 남자들의 관심은 온통 유리에게 쏠리게 되고 자신의 첫사랑인 민찬의 시선에 명희는 유리에게 심한 질투심을 느끼고 뭔지 알지 이런 거 약간 자기가 꾸며줬는데 화난 거야. 뭐야 진짜 한유리 그 기집애 완전 여우잖아. 어, 저렇게 된다. 미팅이 끝난 후 유리에 대해 감정이 상해버린 명희. 그런데 어? 내 가방. 어머. 어? 혹시 한유리? 야,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되는데. 몇 시간 전. 아, 그래도 같이 나왔네. 그 가방 이쁘지?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출장 갔다가 사오신 거야. 아, 그래? 정말 예쁘네. 없어진 자신의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유리의 모습이 떠오르고 없어진 자신의 가방을 유리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 찾아보지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바로 그 시각 미팅에서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온 유리. 명희잖아. 명희네? 어, 명희야, 나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유리, 너 혹시 내 가방 가져갔니? 어머, 어머, 이렇게. 어? 가방? 무슨 가방?
지금 모른 척 하는 거니? 어머. 아까 네가 들어본 내 가방 말이야. 에이, 무슨 소리야. 그거 다시 내려놨잖아. 잘 찾아봐. 지금 장난해? 내일까지 내 자리로 가져오면 없었던 일로 할게. 명희야. 그러니까 명희야. 화가 나는 거가 질투가 이렇게 튀는 거야, 그냥. 꽂힌 거지, 일로. 일이 저렇게 됐어. 갑작스런 전화에 당황한 유리. 에이, 말도 안 되겠지. 하지만 이내 친구의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하지. 다음 날. 학교에서. 한유리. 가방 가져왔니? 명희야. 야, 한유리. 명희 가방 그냥 돌려줘. 어머. 친구끼리 어머.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 너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아니야. 명희야, 난 그냥 잠깐 들어본 것 뿐이야. 그럼 그 가방이 하늘로 쏘산니 땅으로 꺼졌니? 암튼 며칠 더 기다려보지 뭐. 민선아 가자. 와, 단짝 친구였던 명희가 이제는 가서 자신을 가방을 훔친 도둑으로 여겼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소문을 내며 유리를 점점 더 도둑으로 몰고 갔는데 그리고 어느 날 명희야 저기 야 이제 민찬이 오빠 아니야? 오빠가 와가지고 진짜 유리를 기다리는 거지 제가 민찬 오빠 말도 없이 여기 웬일이야? 아 마침 전화하려고 했는데 어 저기 유리 오네 유리야 여기야 여기 곤란하다 어머 이러면 안 돼 유리를 기다리고 있던 명희의 첫사랑 민찬 유리 만나러 온 거야? 아, 아니 내 전화를 계속 안 받더라고 오빠 유리 쟤 질이 안 좋은 애요 어머머 뭐니 쟤는 어제 탈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뭐니 왜 그래 네 친구들 아니야? 한때는 친구였었지 가자 오빠 어머 어머 유리에 대한 친구들의 따돌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이미 유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은 학교 전체에 퍼지게 되었는데 급기야는 얘들아 얘들아 니네 그 얘기 들었어? 3반 애들 지가 몽땅 털렸대 어머. 또 재범 친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되는 게 정말 해도 너무한다 어디 무서워서 학교 다니겠니? 교내에서 생긴 절도 사건까지 자신을 의심하는 친구 유리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왜 만나자고 했어? 너희들 이제 그만해줄 수 없겠니? 명희, 너 혹시 민찬 오빠 때문에 그런 거니? 민찬 오빠? 야, 착각하지 마. 민찬 오빠는 너 같은 애한테 관심도 없거든? 이게 어디서 지 주제도 모르고. 그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야, 한유리, 너 진짜 구질구질하다. 그러니까 진작에 명희 가방 돌려줬으면 됐잖아. 정말 나 아니라고. 내가 안 훔쳤다고. 얄밉다. 너희는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버려야 날 믿어주겠니? 가방 돌려줄 용기도 없는 게 죽을 용기는 있나 몰라. 명희야 가자. 진짜 말 함부로 한다. 유리의 간절한 부탁에도 도둑이란 누명은 쉽게 벗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가 친구가 전부일 수 있는 시기가 없거든요. 얼마나 정말 예민하겠어요. 그날 밤.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도둑이 아니야. 가방을 어디로 간 거예요? 가방을 친구가 엄마가 찍는 거 아니야? 엄마가 어? 친구들의 의심에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진 언니가? 유리. 아니 찾아보자. 아니면 가방을 찾았어도 찾다니 못하는 척. 그리고 결국엔 너희는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버려야 날 믿어주겠니? 가방 돌려줄 용기도 없는 게 죽을 용기는 있나 몰라. 엄마, 아빠, 미안해요. 예민한 나이에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이렇게 죽으면 내 누명이 벗겨질까요? 이것이 바로 2005년 서울.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한 여고생이 자살한 사건. 어떤 경우에는 허위사실로 인해서 고소까지 당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가끔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람을 상대로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고 그렇죠. 법원에서는 무고죄는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형사상 고소를 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집니다.